아머드 코어 6 미션 S랭크 가이드 직접 코랄 도달입니다. 란세츠 란세츠 레이저 터렛 레이저 터렛 루크리지 코코가라와 오래 이것도 이제 레이저 터렛과 함께라면 IBC도 뭐 별로 그렇게 아니 IBC는 무섭기는 해요. 걔는 IBC는 그냥 깡총 터렛으로만 그냥 깡총 터렛으로는 안 되거든. IBC는 그냥 깡총 터렛으로만 하면 안 되고 얘가 좀 거슬리니까 안돼 요쪽에 이제 아키버스 쪽 아유 잘 피해 トレットトレット이렇게 좀 회피 기동을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. 아이고 아퍼라 터렛 하하 여태까지 터렛에 좀 많이 맞으셨구만. 서로 이렇게 치고 받으면서 다 죽었네요. 니까 그러니까. 여기에 그리고 저 아래 있는 놈들은 이 어셈으로도 안 돼요. 저 헬리안서스 저놈들은 진짜 특화 어셈이 있어야 돼. 미사일로 조져야 돼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배틀로그 모을 때는 여기서 일부러 한번 죽은 다음에 어차피 여기가 체크포인트거든요. 그러니까 미사일로 어셈을 바꾼 다음에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. 강력하게. 여기쯤에서부터 이제 쫙 요렇게 어설트 부스트로 날아가면은 한 발도 안 맞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비스는 뭐 피하기를 잘 피해야 돼요. 그래서 적어도 표준 이각이나 경량 이각을 추천합니다. 탱크는 이제 피하기가 좀 어려워 솔직히. 짠 터렛 피하고 깡통은 가지 해줘야 돼요. 피하고 아유 회복 깡통 터렛 얘가 영 맷집이 물몸이다 보니까요 은근히 잘 죽어요.
깡총. 깡총. 이제부터 란세치를 써주고요. 터렛. 아, 터렛을. 터렛 타이밍이 안 맞았네. 깡총 터렛. 아, 벌써 죽었네? 이 페이지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멈춰서 뭔가 큰 걸 쏘려고 하다 보니까 란세치를 맞아갖고 스태거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. 이건 진짜로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예요. 이러면 뭐 당연히 S랭크고 너무 잘 잡혔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건 너무 지나치게 잘 잡혔다. 사실 아이비스는 란세츠만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아 맞다. 이거 뭐 그 다시 하는 김에 저걸 한번 해봐야지. 다시 하는 김에 어셈을 좀 바꿔서 해봅시다. 저것도 좀 볼 겸. 어디 보자. 내가 그거를 어디다 해놨을 텐데. 아, 이거다. 이게 뭐냐면 보세요. 쌍 H진에다 오른쪽에 그 플라즈마 미사일 3연장짜리 그리고 왼쪽에는 그 니드 그 슬라이서 레이저 슬라이서 러스티칼 VP44D 헤드 알바코어 바쇼팔 마인드 베타 다리 플루겔 오셀러스 산타이. 이게 뭐냐면은 H진으로 그 오른쪽 미사일을 자주 쏴서 견제하고 H진으로 스태거를 건 다음에 레이저 슬라이서를 썰어버리는 거거든요? 메인 시스템 센터 모드 기동. 미션 開始다. 이기마쇼, 레이. 스네일 대리 대처 각하. 増援を お願いします. 임무 안정 수행には 兵力が 足ります. 危険のガラクタが鬱陶しいですよ。もはやあなたはドッピチーム兵でいいわ。なるほど。アーキバスの通達を無視する気ですか。スネイル隊長閣下に報告。レーンのカルスが現れました。増援をお願いします。 아이 젠장알. 꺼지질 않았어.
따다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다당 탕탕 꽝. 아이씨 젠장 죽었어. 괜히 장난치다가 죽었어요. 사실 그걸로 할 필요가 없는데. 메인 시스템 센터 모드 기동. 미션 開始다. 이기마쇼 레이더. 스네일 대리 대장 각하. 조회모 오네가이시마스. 임무 안테 수이코. 오야 아나타와 도피지오 헤데이. 요쪽에서 이제 아쿠버스 쪽. 엠티를 다 정리를 하고 에이 나도 쓴다. 아하이 이게 근데 어려워요. 아휴 그냥 에츠진으로 잡는 게 나아. 좀 어려워요. 회복. 잘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한다니까요.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. 아우 이거 봐요. 애당초 이번에는 S랭크를 노리는 게 아니니까 마음껏 해도 되는데. 단지 이어 쌤이 아이비스한테는 괜찮거든요. 아이비스한테는 이어 쌤이 꽤 괜찮거든요. 아이고 젠장할. 어시스트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. 코라르 추적 반응. 가까이서. 동호들의 소리가 일단도 強くなっています. 우리들을 呼んでいるかのような. 반응이 強まっていく. 目指す 場所まで. 아또 一息だ. 어시스트 다시 켜고. 아 뒤에서 이 뒤통수를 맞았네. 또 잡아버리거든요. 이게 얘한테는 잘 먹혀요. 이 콤보 먹이기. 1대1이니까 애당초 이건 1대1에 굉장히 좋은 어셈이거든요.
요거를 또 피해주고. 그러니까 얘가 쓰는 공격을 좀 피해주는 요령은 알아야 돼요. 뭔가 다른 패턴이 나오기 전에 요거는 이제 공중으로 뛰어서 피해야 되고. 그러니까 얘가 쓰는 공격을 피하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. 한 번에 깨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레이저 터렛의 극딜로 깨면은 웬만큼 패턴을 안 보고도 깰 수가 있죠. 어셈으로 하면은 딜이 워낙 잘 들어와서 별다른 패턴을 거의 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또 아니에요. 터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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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렛 터렛 분명히 이제 그거 쓰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스태거 걸려서 기술을 못 썼어. 이게 참으로 강력한 어셈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. 끝.